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도체 시장 준비를 해 주셨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에다, 이 IT 기기 수요 감소로 인해서 혹한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네. 또 혹한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반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가격이, 그래서 뭐 삼성전자 12만 원 얘기가 나오다가, 네. 갑자기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는, 어떤 부분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혹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반도체 혹한기가 갑자기 또 무슨 저기, 또 갑자기 화랑기로 변해가지고 혹한기 얘기가 쏙 들어가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의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겠죠. 아무 근거가 없진 않았겠으나, 어쨌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삼성전자 뭐 11만 원, 12만 원의 목표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주식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 위기 상황이어서 각국 정부가 돈을 푼그돈 풀기 위한 그런 상승의 그 어떤 언저리에서 많은 그 개인 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혹한기를 맞아버리니 굉장히 이제 피부로 체감되게 되는 거죠. 남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거를 보는 거는 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뭐 리얼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정말 리얼은 아니나 어쨌든 뭐 진짜 사나이든 가짜 사나이든 거기서 막 혹한기 훈련 하는 거 보면서 막 이게 추억에도 잠기고 재밌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시기로 돌아가라 타임머신 타고 아무도 안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예 그전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에 참여를 안 했으면은 뭐 지금은 그냥 눈을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도 뭐다 빠졌으니 뭐잘 가는 종목을 잡았어야 뭐 그렇겠지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체감상 그게 덜할 텐데 삼성전자에 10만 원대에서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10만 원대 거의 가까이 갔을 때 9만 원대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이 혹한기가 체감상으로 자기가 진짜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는 것처럼 살을 애이는 아픔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더욱더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TSMC를 따라잡아 보겠다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퀄컴이라는 어떤 거대 고객사를 지금 TSMC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에 지금 그 처해 있고 그래서 그쪽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힘드니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도 올라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라도의 어떤 그 성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버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어렵고 새롭게 슈팅스타로 키우려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어려우니 지금 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에미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님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3, 4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황동혁 감독님이 그러면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황동혁 감독님 말고 다른 감독님으로 바뀔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뀔까요? 웬만해선 바뀌지 않죠. 왜냐면 네. 시즌 1을 지필을 하셨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장 잘 이해하시는 황동혁 감독님이 당연히 메가폰을 잡는 거는 거의 100%의 확률이죠. 여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보통 그렇게 성공한 시리즈에서 후속편에서 감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퀄컴에 스냅드래곤 아니면은 자기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둘 중에 하나를 탑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엑시노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뭐 갤럭시 S22에는 전부 다 한국판이든 유럽판이든 전부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쓰였지만 거기 퀄컴의 스냅드래곤 8이란 게 쓰였습니다. 근데 8에서 뭐 1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는 아예 시즌이 바뀌는 거고 8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그 개정판인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8이 만약에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8 플러스에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황동혁 감독님 교체 안 하는 것처럼. 근데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엇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할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위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냅드래곤 8에서 삼성전자가 퀄컴 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위탁상을 하고 있었는데, 8 플러스로 갔는데 TSMC로 갔다. 퀄컴께. 그러면은 같은 뭐가 설계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8에다가 8 플러스를 붙인 건데, 8에서 8 플러스가 그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바뀌어버렸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3나노를 먼저 발표했다는 것 이외에는, 그것도 사실 중국 비트코인 업체를 잡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발표한 것보다 굉장히 좀 떨어졌죠. 내용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8월 30일 날 D램 익스체인지, 여기 트렌드포스에서 운영하는 그 D램 가격, 반도체 가격 운영 업체인데, 보통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주로 나오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각 고객사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TSMC라는 모델이 생긴 거잖아요. 비메모리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랑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반도체를 가격을 매겨가지고 공시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익스체인지에서 맨날 나오는 것들은 D램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용 반도체 쪽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PC용 D램 범용 제품, 이거는 DDR4, 지금 규격이 DDR4입니다. DDR4 8기가, 이게 PC용 D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범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 기준 가격이 요걸 기준으로 하죠. DDR4 8기가 네. 기준 고정 거래 가격이 $2.85예요. 8월 31일. 7월 달 대비해서 1.04%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D램 말고 다른, D램은 휘발성, 전원 끄면 없어지버리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전원 끊어도 남아있죠. 낸드 플래시는 어떤가? 낸드 플래시, 그리고 메모리 카드, 우리 뭐 DSLR 카메라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 그리고 USB용, 범용 제품은 128기가입니다. 이게 고정 거래 가격이 $4.42인데 전달 대비 1.67% 하락했어요. 물론, 7월 달에 D램 가격은 6월 달 대비해서 14% 폭락을 했었고요. 같은 모델입니다. D램, DDR4 8기가,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기가짜리. 낸드는 -4% 급락했어요. 6월 달 대비 7월 달이. 네. 그러니까 14% 폭락, 4% 폭락보다는 1.04 급락, 1.04 하락, 1.67 하락이니까 하락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락의 강도는 줄어들었으나 하락의 방향성이 전환되진 않았죠.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고정 거래 가격이 있고 스팟 거래 가격이 있는데, 그냥 우리 방산 시장에서 그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방산 시장에서 도배지 사러 갔을 때 사장님 오늘 스팟 가격, 오늘 가격은 뭔가요? 그게 있고, 대규모로 받아가는 도배 업체들 있잖아요. 도배 업체들은 대규모로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도배지를. 그게 고정 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갔을 때 한 번 그냥 도배지 한 번 하나 살 거 아니야, 한 롤. 그거 살 때는 스팟 가격으로 받아오는데 대규모 도매상들은 고정 가격으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고정 가격이란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텔 이런 그 세트 업체들이 대량 거래할 때 적용하는 도매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도매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은 이 고정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스팟거래 가격보다 고정 거래 가격이 중요하고요. 통상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의 어떤 큰 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3개월 동안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고정 거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지금 3개월 하락을 했다는 거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그 요 특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향후 3개월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DDR은 더블 데이트 레이트라서 D램의 규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4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 이제 5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고, 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가격의 연동이 지금 중요한데, 메모리 가격은 D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계속 하락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DDR에 이제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반도체 성능이 개선됐다는 뜻인데, 자, 이 DDR5의 출시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좀 가져도 되나요? 예, 지금 이거에 기대고 있는 거죠. 아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감독이 안 바뀌듯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제쳐둬야 되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반전의 계기 뭐냐?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시리즈가 3, 4, 5,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 우리 그냥 터미네이터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다음에 더 센 애들이 나오잖아요. 더 비싸고 성능 좋은 애들이. 그래서 네.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엉망진창이 되고 다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넘어갈 때 가격이 높아지고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순간에 단가를 많이 더 받게 되어서 그것으로 아까 전에 뭐 디램 가격이 하락되는 그 부분을 상쇄하거나 넘어서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까 DDR은 규격이라고 말을 했죠. DDR5는 당연히 DDR4 대비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성능 면에서 우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DDR5는 속도가 DDR4 대비해서 2배 이상 빠르고요. 전력 소모량은 10% 이상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어디서 좋아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혹은 서버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기업도 좋고 이것을 파는 디램 낸드 플래시 업체도 좋은 거죠. 돈을 더 높게 받으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좋은 겁니다. 근데 DDR4 가격이 지금 아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DDR5는 초기 그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세요. 근데 문제는 DDR4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 결국에는 그게 안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19 때 많이 팔렸던 컴퓨터, 뭐 랩탑, 그리고 무슨 태블릿 PC, 핸드폰 이런 게 안 팔리잖아요. 다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DRAM 낸드 플래시가. 네. 그게 안 팔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DDR5로 가서 단가는 높아졌어요. 근데 DDR5 DRAM이 들어가는 게 다 그 어딥니까? 컴퓨터, 서버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결국에 이게 팔려야 DDR5가 됐든 DDR6가 됐든 DDR7이 나오든 컴퓨터 뭐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안 팔리면은 거기 들어가는 이 DDR5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DRAM은.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다 보니 초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신제품 나오면 가격이 비싸고 신메뉴 나와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뭐 막 너무 비싸서 안 찾고 하면 가격을 내리잖아요. 지금 DRAM 시장, DRAM 지금 DDR5 가격이 처음에 나왔을 때 1기가가 2만 원짜리였는데 네. 지금 70% 가까이 급락해서 현재 1기가당 6,700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뭐 요거 아니면 지금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PC용 DRAM은 PC용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CPU는 인텔하고 AMD가 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DRAM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서버용 DRAM, 요쪽을 지원할 수 있는 CPU 출시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코로나19 때 다 사버려가지고 새롭게 사질 않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핸드폰도 지금 망설이고 계시잖아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그 제일 비싼 거 지금 출고가 200만 원입니다. 그거 지금 추가해서 비용해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지금 예약하기 지금 약간 꺼려지시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폰 하나가. 그래서 지금 그건 안 사고 컴퓨터는 이미 다 사고 태블릿 PC도 다 사서 원격 근무 다 할 때 사가지고 안 사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서버용 컴퓨터는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업의 투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침체보다는 약간은 좀 완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서버용 쪽이 중요한데 서버용은 지금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CPU를 인텔하고 지금 AMD가 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텔의 서버 CPU, 이 지금 코드명이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그리고 AMD는 에픽 4세대예요. 이게 나와줘야지 DDR5에 적용되는 DRAM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준비를 해서 딱 내놓고 있더라도 그걸 적용할 CPU가 나와야 거기에 탑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텔하고 AMD가 빨리 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출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텔하고 AMD가 지금 출시하기만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DDR5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해 줘야 메모리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수혜 기업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기업은 있죠. 네.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는 인덕터를 주로 만드는데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널 인덕터랑 파워 인덕터가 있습니다. 시그널 인덕터는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이고요. 아비코 전자의 주력 제품이었어요. 캐시카우였고요. 이게 늘어나는 계기가 2015년에서 2017년 보면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2015년에 갤럭시 S6가 나와요. 갤럭시 S6에서 아이폰은 예전에 계속 메탈 소재를 이미 쓰고 있었고 갤럭시 S6에서 메탈 소재를 쓰기 시작합니다. 케이스에. 그 전에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썼어요. 여기서 성장을 한 거예요. 뭘 성장했냐면 아까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옛날에는 우리 브라운관 TV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핸드폰이 많이 안 갖고 다니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삐삐나 갖고 다니고 전자파의 노출이 적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작아지면서 손에 막 다 들고 에어팟도 끼고 막 이러잖아요. 전자파 노출이 너무 심해져요. 근데 메탈 소재로 변하면은 왜 이게 더 필요하느냐?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하면 전자파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요. 플라스틱을 뚫고. 근데 네. 메탈 소재로 하면 전자파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파의 노이즈가 그 메탈 소재 안에 갇혀가지고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갤럭시 S6가 나오고 메탈 소재로 바뀌고 나서 마이비코 전자의 시그널 인덕터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파워 인덕터. 파워 인덕터는 이 전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안정화해주고 반도체에 공급해주는 핵심 소재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요 그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로 넘어갈 때 DDR4에는 없었던 이 부분이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는 장착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올라가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성능, 고전력 이러기 때문에 전력이 세요. 전력이 세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어해주는 부품이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성능을 굉장히 크게 발휘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널 인덕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전자제품들이 작아지고 몸에 착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헤드기어 VR기기부터 위에서부터 다 차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시그널 인덕터에 그 계속해서 쓰이는 부분은 많아지는 데다가 DDR5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에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인덕터에 두 분야가 있는데 두 분야 다 지금 아비코 전자는 굉장히 쓰임의 분야가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많이 납품을 하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뭐 핸드폰을 많이 못 팔고 전자품을 많이 못 팔면 어쩌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전장 분야. LG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죠. 하만보다 1등을 먹은 게 그때 말했듯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전장 부품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려는 수요 그 부분에 자동차 인공지능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시그널 인덕터가 또 필요해요. 네. 간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DDR5의 전환이 늦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세트업체는 좋지 않더라도 아비코 전자 같은 이런 개별 주식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아비코 있겠습니다. 전자는 이 두 종류의 인덕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가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흐름은 다르죠. 지금 아비코 전자는 2018년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 이런 지금 개별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폰 쪽에서 LG 이노텍 같은 것도 있고요. BH도 있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좋은 거랑은 판이 되게 다르죠. 배터리도 똑같잖아요. 배터리 3사가 안 좋은데 양극재 소재라든가 장비 업체는 또 좋은 것처럼. 네, 여기도 네.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트 업체는 좋지가 않은데 개별 기업들은 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하면 반도체 업종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비코 전자가 지금 슬며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해놨죠. 그래서 2007년부터 이 고점 연결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에 15,000원, 16,000원까지도 네. 지금 이 범위가 벌어져 있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윗부분은 넓어져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 횡보할수록 고점 추세선은 위에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공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코전자가 이렇게 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이노텍의 차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도 이런 식으로, 지금 LG이노텍이 이미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올라간 부분이 나왔죠. 애플 스웨즈로. 네.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튀면은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갈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전장화 부분, 그리고 DDR5로 전환됐을 때 메탈 파워 인덕터 들어가는 부분. 어쨌든 인덕터로 승부를 보는 기업인데 이 인덕터로 승부를 보는 이 기업이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모습까지 해가지고 15,000원, 16,000원 정도. 예, 어떤 슈팅 구간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DDR5와 관련해서 아비코 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